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으로 제가 재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대비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수비 보험 혹은 수수비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이 없다면 흔히 실손보험, 암보험, 뇌질환, 신장질환 순으로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비 보험 혹은 수수비 플랜으로 가입을 합니다. Nope. 입원비 일당이나 혹은 종신보험을 요즘에 가입을 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각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도 틀리고요, 보장 한도도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 사례를 비교하면서 과연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될지 많은 이들 고민을 해요. 제가 취급하는 30개 보험회사를 비교해서 설명이 들고 싶지만 결국에는 제가 추천하는 보험사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보호망이 왜 이 보험사를 추천하는지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망이 추천하는 수수비 플랜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수수비 플랜.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수수비 플랜. 잘 가입하면 수수비도 17솜 안 부럽다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수비 보험은 왜 필요한가? 수수비는 왜 필요할까요? 일단은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가 보장이 되는데 실손보험으로는 단점들이 많아요. 다빈도 질환이나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이 좀 부족하고요. 또 갱신보험료에 대해서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옛날 보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지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요. 그리고 중대질환의 진단비 보장이 공백에 대한 대안도 있는데요. 일단은 고가 질병, 그리고 진단비 가입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에 대한 반복 보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비 보험이 혹은 수수비 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돈이 많이 드는 질환과 수술은 어떤 걸까? 자, 2018년도에 자, 수술의 탑 20위까지 한번 나열해 봤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청구나 건강보험심평원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한 건데요. 1위가 심장질환이죠. 그 2위가 뭐 간단동맥, 그리고 뭐 5위가 뇌종양, 간, 스탠드 삽입술, 위 절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고관절, 전립선, 담낭, 자궁,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서 1위부터 20위까지 딱 보셔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수술한 게 역시 부동의 암이다. 자,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질환, 네 번째가 간질환 순으로, 이런 순으로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수술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또는 국외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절단이나 절제 등을 조작을 가하는 것, 이게 수술의 정의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심평원이죠. 최신 기술법 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로는 흡입천자, 신경 차단술 이런 것도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 외에도 솔직히 보험금 받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문구가 좀 애매모호한 게 좀 많이 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괄보장. 일단은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가 있고요. 그리고 1종부터 5종 수수비가 있어요. 포괄보장은요, 이 포괄보장 말 그대로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질병만 보장을 받는 거는 64대 질병수수비나 32대 관열, 그 5대 질환, 뇌혈관 수수비, 그리고 허혈성, 신장질환 수수비가 특정 질병 보장으로서 보장 한도는 큰 대신에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좀 작다는 거죠. 자, 손해보험에서는 특정 질병수수비가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질병진단명, 질병코드에 따라 보장을 해줘요. 근데 생명보험에서 종수수비는 수술 부위와 수술의 방법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목이 아니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64대 질병수수비. 자, 이게 M사에서는 64대 질병수수비가 보장이 되는데요. 뭐 타사 같은 경우는 101대, 뭐 84대, 그리고 101대 말고 뭐 120 몇 대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수술비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걸 질병코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건데요. 예전에는 16대 질병수술비나 24대 질병수술비에서 거의 다 보장이 됐지만 요즘에는 뭐 보장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넓게 보장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다 솔직히 비슷하게 다 보장이 됩니다. 자, 64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62대 수술비. 여기서는 예전에는 7대 질병수술비죠. 1000만원. 뭐 심장, 뇌, 간, 고혈압, 당뇨, 이렇게 예전에 7대 수술비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15대 지병수습이죠. 결핵, 표혈증, 뭐 여러 기타 등등 나오고요. 그리고 다빈도 38대 지병수습이가 100만 원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절염이나 아무래도 생식기 질환이 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가입한 돈 30만 원이에요. 이 30만 원말 그대로 수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한 돈을 좀 적게 잡은 거죠. 자, 32대 질병 관여 수술비. 예전에는 솔직히 수술비가 관여, 비관여 이게 없이 다 보장이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횡포라고도 할수 있는데, 관여, 비관여 이렇게 좀 말을 좀 꼬여놓은 거죠. 근데 예전 보험은 그게 둘다다 냈는데, 지금은 뭐 관여만 되고 비관여만 되고, 뭐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 보험사는 관여만 되고 어디 보험사는 비관여만 되고,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관여나 비관여에 다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구성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자, 연간 1회 한도로 반복해서 지급되고요. 최대 1,000만 원. 뭐 복강경이나 아니면은 흉관 경화수술, 그 대내시경 이런 게다뭐 관여 비관여에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술비는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핵심은 제1조예요. 질병수술비는 매 사고 시마다 지급합니다. 매 사고 시마다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어느 보험사든 매 사고 시마다 보장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관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일반 고객들이 이런 촘촘한, 이런 조그마한 글씨나 이런 약관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FC나 보험설계사가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비를 받고 365일이 경과된 후에는 새로운 수술을 간주해서 다른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족한 점. 왜냐면 매 사고 시마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뭐두 질병에 수술할 때는 한 가지만 질병하고 좀말 꼬여놓은 거예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면책사항이 있어요. 면책사항에는 일단 정신질환이나, 이건 어떻게 보면 손해보험의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수술비도 역시 손해보험 상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도 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전에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랑 같이 중복해서 가입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임신, 출산, 제왕절개나 혹은 요실금이 생명보험에서 1종에서 2종 종수수비에서 보장이 됐어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보장이 안 됐죠. 정신질환이나 뭐 비만이나 요실금, 비뇨있게, 그리고 임신, 출산, 제왕절개는 보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수수비가 손해보험에 있으면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수술시마다 보장받고 면책사항 없이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은 종수수비예요. 네, 1종부터 5종까지 모든 수술비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거는 손해보험 업계 유일하게 생보형 종수술비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한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종수술비가 손해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각 보험사마다 1종부터 5종까지 가입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보험료도 비싸요. 질병상의 종수술비가 따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M사죠. 그 전에 말했는데 뭐 삽니다. 자, 가입 방법은 담보별 가입금액이 있어요. 회당, 수술이 회당 나오는데요. 경쟁사는 거의 다한 사고당 보장이 돼요. 그런데 수술할 때마다 같은 부위라도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받다 할지라도 독립적인 수술이면 각각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미지급 사유는 고의로 인한 사고, 그리고 선천성 기형, 제왕절개, 요실금이 일단은 경쟁사, 뭐 K사나 아니면 다른 보험사, X사나 여기서는 종수술비가 탑재가 됐다 할지라도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오로지 M사에서만 제왕절개나 요실금이나 생명보험의 종수수비 그대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회사를 취급하지만 이 M사를 오늘 추천해드린 이유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장 한도도 넓고요. 크고, 그리고 보장 범위도 넓다는 거예요. 네. 자, 다빈도 상위 20개 질환 수수비. 1위가 아무래도 부동의 백내장 수술이죠. 아무래도 50대에서 1위가 백내장이에요. 그리고 제왕절개 무시 못하죠. 그 치지 치액 수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백내장은 수술비가 보장이 되지만, 제왕절개나 치액이나 치질은 생명보험의 종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종수술비가 M사에서만 되고 나머지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섬세한 것까지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솔직히 미혼 여성이라면 제한적이도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희 와이프도 제한적이 3번 했습니다. 엄청 아프게 했는데 암튼요. 그래서 제한적인 수술비 받고 치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궁절제술, 그 충수절제술, 담낭. 이게 아무래도 다빈도 수술에 지금 순위별로 나와 있어요. 뭐 서해부 탈장이나 유방절제, 아니면 유방 부분 절제술, 고관절 치환술, 뭐 갑상도 수술, 이런 게 순위에 나왔는데 이게 1종부터 3종, 뭐 5종, 비관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걸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패스할게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요. 자, 수술비도 역시 M사에서 많이들 하세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어디 가입했어 하면 거의 다 현대해상, 아니, 엔치사 가입해요. 근데 왜 가입했어 하면은 본인도 몰라요. 보험료가 매우 비싸거든요. 근데 설계사들은 본인 자식들을 과연 엔치사에서 가입을 할까요? 거의 다 가입을 안 해요. 왜냐? 솔직히 보장은 고만고만한데 보험료가, 보험료도 비싸고요. 차라리 저렴한 M사나 K사, 혹은 뭐, 도담도담이 뭐, L사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H사에 많이들 가입을 해요. 그래서 아, 왜 거기 그쪽으로 하시면은 아니 남들도 하니까요. 여기 현대상이 좋다고 해서요. 이쪽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워낙 부동의 1위고 또 입지가 뭐 태아나 어린이 몸이 거의 굳혔다 보니까 거기 H사 아니면은 딴 데 설계를 해줘도 거의 다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근데 제 동영상 보고 좀 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모든 수술비가 몇 채 놓고요. 감액도 놓습니다. 선천성 질환 수술비는요, 1종부터 5종까지 최대 3,000만 원. 5종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입니다. M사 같은 경우는요, 1종부터 5종까지 최대 3,000만 원 되고요. 질병 입원 일당도 보상이 되고요. Q05서부터 99까지.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줘요. 근데 여기 H사 보면 나와있죠? 일당만 보상하고, 그리고 또 Q도 그냥 질병 일당도 아니고 그냥 보상만 해주고, 1종부터 5종 수술비는 면책이에요. 선천성 수술비는 선천성 수술비 보장 티에서 보장이 되고요. 종수술비는 면책이에요. 면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선천성 질환은 Q코드가 선천 질환 수술인데요. Q00부터 99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심장 기타 선천기형. 제가 태아보험 많이 가입을 시키는데 거의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심장에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기흉이나 어떤 뭐 판박이나 어떤 구멍이 나서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물론 수술 안 하고 나중에 자연적으로 메꿔진 경우도 있는데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수술을 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종수술비 5종에서요. 근데 경제 상대 H사에서는 보장이 안 되죠. 저는 H사로 해야 되고 M사로 가입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객한테는 좋은 회사, 좋은 보장 구성으로 가입을 해주는 게 당연히 FC나 보험 설계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Q24, 이제 심장의 질환도 되고요. 그거 심박, 아, 여기네요. 심박 중경결손. 이게 심장 구멍 난 건데 이것도 많이 하고요. 안검하수, 뭐 눈썹 찔렀던 거, 뭐 선천세 이루고, 그리고 뇌의 기타장애, 그리고 백내장, 뭐 여러 가지도 수술해도 다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수술비 아이보험 어린이들이나 태아 때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게 아무래도 1위가 심장 수술이죠. 2위가 간상동맥, 뭐 뇌 기계 부저 있고 뇌종양 있고 간 수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1위부터 20위까지가 많이인데요. 거의 다 심장 수술 가장 많이 해요. 여기서 보면 1종이 50만 원, 그 2종이 100만 원, 5종이 3천만 원인데요. 이 심장 수술은 5종 3천만 원에서 그냥 3천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되는데요. 사망의 원인 1위는 암이에요. 부동의 암. 진단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요. 중대질환 재발될 때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메이트화제 1종부터 5종 수술비가 최고라는 거죠. 자, 보장 범위를 볼게요. 자, 내만가족 어린이보험, 알파플러스 더 건강한, 그리고 3일보험, 이제 간편한 보험인데요. 유병자보험. 여기서 보면 질병 수술비가 빨간색으로 1종부터 5종까지 4,300만 원, 1,675만 원, 1,060만 원, 335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뭐 64대, 32대, 5대, 뇌혈관 허혈성 중복해서 팍팍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험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진단금보다 수술비가 대세이고 과연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혜택이 많을까요? 왜 안태수 본부장이 보험왕이 계속 수술비에다 왜 포커스를 둘까요? 치아보험은 솔직히 많이 가입됐고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이 치아보험 가입, 지금 저한테 가입을 해주고 또 문의가 와요. 근데 이번에는
수술비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치아보험은 보험료 대비 나중에 1, 2년 후에 치과를 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매 사고 시 매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그래서 수술비를 2, 3만 원, 3, 4만 원 안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땡고기님인데요. 47세예요. 보험료는 9만 6천 원인데요. 이 가입 한 달 전에 뇌출혈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긴급 수술하셨는데 이분이 총 보상금은 7,762만 원 받았어요. 진단금에는 2,500만 원 받고요. 수술비에서 거의 두 배죠. 5,250만 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내외과에서 500 받았고요. 뇌졸중에서 이제 진단금은 2,000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 받았는데 64세에서 500만 원, 그리고 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았고요. 1년 미만 시에는 50%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31에 관여돼서 500만 원. 그리고 원래 1,000만 원인데 이제 한 달 만에 진단받고 수술했기 때문에 50%인 것 옆에 나와 있죠. 그 5대 이제 관열이 또 2,500만 원 받았고요. 5대 이제 귀가 수술에서 비관열에서 1,250만 원. 그래서 5,250만 원 받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박땡고기님인데요. 23살이에요. 네, 더 좋은 알파프로세 78,000 알피파인데요. 가입하고 한 달 만에 기흉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단 후에 10일 정도 입원했는데요. 이분은 총 2,600만 원 받았어요. 32대에서 관여 수술에서 500만 원 받았고요. 5대에 관여에서 1,000만 원, 64대에서 500만 원. 종수술비 2조에서 50만 원, 종수술비 4조에서 500만 원. 그 종합병원 입원단에서 20만 원, 질병 입원단에서 30만 원. 열이 입원했으니까 3만 원씩에서 30만 원 받은 거예요.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받았고요. 그래서 2,600만 원 받은 사례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임땡고객님 54세세요. 보험료는 당연히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납입했는데요. 암 담보 없이 내신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만 가입을 했어요. 이분은 거의 1,150만 원 받았고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종 수술비에서 5조 이제 1,000만 원 받았고요. 간병이 5일 사용해서 6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받아 총 1,1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유땡고인이 24세 여성분인데요. 이제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아무래도 30대 전까지는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죠. 어린이 보험인데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 이분도 한 달 만에 갑상선암 진단 받았는데요. 유사암으로 이제 진단금 1,000만 원 받았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종 수술비 5중에서 100만 원. 그래서 1,130만 원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1위부터 20위까지 수술비의 그 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담석증이 아까 전에 한 8위였나 9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담석증이 수술하면 1,230만 원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해 질병 수술비에서 이제 100만 원, 30만 원 받았고요. 그 3종, 이제 종수술비에서 100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00만 원, 이제 질병 관여 수술비에서 예,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그 38대 수술비에서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30만 원 받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질병 수술비로 30만 원 받았고요. 2종 수술비에서 50만 원, 그리고 5대 관여에서 이제 500만 원, 그리고 관열염 생식기자에서 30만 원, 그 밑에서 이제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710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 30대 분도 요즘에 요거 많이 하죠. 여성분들 자궁근종. 자궁근종 다른 회사를 보면은 거의 보장 한도가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M사에서는 68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질병수술비는요, M사는 1년 미만 시에는 수술하시면 50%가 나오고요. 15만원 나와요. 그리고 1년 지나면은 30만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1년 지나서 가입을 해서 보장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원 나오고요. 질병수술비에서 그 2종에서 50만원, 그 밑에 이제 관여에서 죄송합니다. 500만원, 그 관여 생식계에서 30만원. 그래서 이 자궁근종. 그래서 680만원을 받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궁근종. 자궁근종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분이라면 저렴하게 2, 3만원으로 뭐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수술비 플랜의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자궁근종은 제가 봤을 때 필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 혹은 40대에서 많이 하신 분이 무죄반증. 제 주변에 무죄반증 많이 했는데 다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뼈를 깎고 철심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죄반증 610만원 받습니다. 일단 질병수술비에서 30만원 받고요. 2종에서 50만원, 그 다음 밑에 이제 관여에서 비관여에서 이제 500만원 받고요.
그리고 관절염에서 330만원, 총 610만원까지 보장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왕적 수술비. 일단 325 플랜인데요. 이건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내 병원 간적,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5년 이내에 암이 안 걸리면 가입이 좀 뭐 10%에서 15% 좀 할증이 돼서 가입을 해주는데요. 3년 전에 협신증 진단받았다 할지라도요, 325만 해당이 안 되면 면책기가 없이 바로 협신증으로 수술해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수술비가요. 네. 그래서 매치 약관에 나와 있고요. 보험기간 중에 질병 시점,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질병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325 보험에는 2년 이내에 입원한 적 없으면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수술이나 시술 없어도 입원한 경우에는 이쪽 뭐 호흡기 질환이나 상기도 감염, 급성 위염, 뭐 신우신염, 자궁 경부염, 그 급성 중이염, 뭐 수만기염, 뭐 수두 콜레라 이런 거 있어도 가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2년 이내 아래같이 수술을 받으셨다면 아무래도 수술비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자, 325와 31이 있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만 아니면 가입을 해준다. 예외질환의 운영인데요. 각 사별이 있어요. 뭐, 지사는 어딘지 알죠? 지사라, 엘치다, 현원대. 있죠? 그래서 메리츠는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을 해주고요. 옆에 보시, 딴 타사는 3개월이에요. 1개월이 지나도 수술비 가입이 가능하고, 딴 데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해요. 그 추간파 같은 경우는 추간파 디스크죠. 1개월만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딴 데는 3개월이에요. 요로결석 무릎 인대파열도 1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325로 가입이 가능하고 지단 H단은 얄짤 없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도중은 알파랑 그다음 간편한 건강이 주요 상품인데요. 제가 타다의 수술비 플랜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확실히 보장 범위는 거의 비슷하지만 보장 한도가 틀려요.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도 100만원, 100만원 되고요. 협신증은 종합해서 4,130만원, 그리고 유병자죠. 325에서는 2,630만원. 아무래도 유병자가 좀 보장한도는 저렴해요. 왜냐면 한도 낮아요. 왜냐면 가입이 뭐 걸릴 확률이 높고 수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 용종이나 관절염 했을 때도 710만원 종합해서 내질환은 7,730만원, 종합으로 100만원, 뭐 담석증, 간질환 4,530만원, 그리고 대장용종 제거하면 요즘에 거의 2년마다 거의 3년마다 대장용 내시경 하잖아요. 그래서 올챙이라고 하는데 용종이 없으면은 내시경을 해서 3년이나 5년마다 하시면 되고요. 용종이 있으면 2년마다 검진을 해서 거의 다 올챙이처럼 나와요. 용종이. 그러면은 절제할 때마다 80만원 보장을 해준다. 이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보험료는 2, 3만원, 3, 4만원밖에 안 나는데 2년마다 80만원 주면 정말 네, 보험료 대비 정말 치아보험 이상으로 이제 또 가성비 대비 굿이죠. 네. 자, 보험료 인상으로 가치가 더욱 높아진 납입면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비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알파, 더 좋은 알파, 내방 같은 어린이, 알뜰한, 그리고 간편한 건강보험, 엠트라이브 운전자보험. 여기서 보면 10대, 16대, 10대, 5대, 5대, 3대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이게 납입면제 가장 중요해요. 물론 납입면제 안 되는 것보다 납입면제 되는 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납입면제 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이나 뭐 폐질환, 그 다음에 양성 뇌졸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암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걸리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보험료 10만원, 15만원 납입하다가 1, 2년 후에 암이 걸렸어요. 진단금 받고 수술비 받고 앞으로 19년치를 보험료 안 내에도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회사가 대신 납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매우 좋죠? 자, 어떠세요? M사의 수술비 플랜 매우 좋죠?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 한도도 매우 크고요. 여러분들 거의 비교해서 여기저기 비교해서 보험료 저렴하면서 어디가 보장 혜택이 좋고 어디가 한도가 좋고 그렇게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보호망만 믿고 딱 M3만 가입을 하시면 모든 게 다 게임 오버합니다. 게임 오버. 무슨지 알겠죠? 여기서 수술비 플랜에 가입을 하시고 그 전에 물론 진단비나 실손보험이나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수술비 보험은 아무래도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많은 보장 혜택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저렴하게 해서 서브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